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필터를 거는 걸나 항상 까먹더라. 뭐로 걸까? 아니, 뭐야. 에잇. 뭐로 걸까? 제티 안 넣는 거 보자. 제 넣어가 딱 적당하다. 왓썹? 오늘 심심해서 뭐 켜봤고요.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. 보시다시피 작업실이고요. 특별한 거 뭐 하러 온건 아닌데.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콘서트 이제 런스루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. 머리가 많이 뻗쳤네. 빨하니까 어때? 빨 좋지. 너무 편해. 편리성에서 이만한 머리가 없지. 당연히 다시 염색을 해야 될 부담감도 없고, 그냥 이대로 계속 쭉 있다가 조금 다시 빠지면은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고, 그냥 시간도 후딱 하는 검정색 약을 그냥 탁 하고 발라가지고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딨어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주고 계실까요? 지금 거기 몇 시냐고? 여기 몇 시냐고? 여기 지금 6시 정도 되는 것 같아.
안경 요번에 새로 산 겁니다. 요번에 안경 새로 사가지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제 페이보릿입니다. 일직선으로 한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귀엽지 않나요? 점심을 뭐 먹지? 아, 전 과일 시켰어요. 과일이 맛있죠. 요즘 과일 값이 되게 비싸긴 한데 그 과일 되게 좋아합니다.
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? 지금쯤이면 다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 아닌가? 물론 나는 아니긴 한데 엔지니어분이요. 슬슬 퇴근 시간 아니야? 퇴근 시간 될 때 되지 않나? 방금 일어났냐고? 그렇게 생겨요? 지금? 살짝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드디어 나도 기타 좀 즐길 수 있는 실력대가 되기 시작하는 건가. 이게 솔직히 기타는 게 진짜 못 치면 진짜 이만큼 재미없는 악기가 없거든요. 이놈들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덩어리여가지고 다른 진짜 막 클래식 악기라든지 드럼 이런 거에 비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악기는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세상에 돈이 안 드는 악기는 없거든요. 어쨌든 슬슬 조금씩 즐길 수 있는 실력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되게 재밌게 치고 있어요. 시작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거든요.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제 이펙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튜너고요. 키면은 줄 한 개 치면은 이렇게 튠 수치가 되고 초록불이 되면 되는 겁니다. 뭐 이런 건데 그리고 한번 꺼볼게요. 지금 앰프는 이거 선생님한테 빌려와가지고 네 팬더 뭐라고 하냐 좀 빈티지 리슈인데 프린스턴이라는 앰프고요. 리버브 걸려있는 되게 웅장한 느낌이 나는 앰프입니다. 이걸 끄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리버브를 좀 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막 R&B 사운드라든지 막 우리 노래 지금 뭐가 있냐 막 폴라로 투어 버전 같은 거 할 때 이런 느낌의 앰프를 써요. 그리고 버즈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카메라 두 개 했으면 좋겠다. 버즈라고 해서 막 이거 지금 클린 부스트 모드였는데 좀 뻑뻑한 편이고요. 평소 뭐 이것들은 뭐 다 오버드라이브, 디스토션 막 이런 건데 평소에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켜놓고 합니다. 두 개 켜놓고 하면은
제가 매우 좋아하는 블루시안 사운드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. 저 이거 원래 세팅 지금 메모를 못 해가지고 여기다 기억해 놓을게요. 4452 00 그리고 나중에 원상복귀 해놔야 돼가지고 이거 세팅을 제가 좀 막 만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딱 좋은 소리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
이걸로 요긴하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. 플레이 레이닝 인 마닐라 뭐였지? 뭔가 뭐 이런 건데 되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오랜만에 리벤지인가? 희귀성 심장 질환을 갚 희망이란 단어를 오랫동안 스윗한 뭐지?
뭐 어디지? 실은 모르겠네. 생각보다 이렇게 아니었구나. 아 맞다. 보자. 아닌데. 아이드 아뭐 잘못 봤다. 아닌데.
86. 이건가? 뭐라도 치고. 기억은 살단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. 뭐 파스타 하나 주세요. Give me a pasta라고. Give me a pasta. Shark. Clean sense. 아 어쨌든 여러분 심신에서 잠깐 찾아왔고요. 가보였고요.
게스트 되셨다 미나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